박서진이 셀럽 챔프에서 크리스마스 함께 보내고 싶은 셀럽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소식을 축하드립니다. 박서진은 49,841표로 56%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는 팬들이 그를 크리스마스에 함께 보내고 싶은 셀럽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김선호가 2위를 차지했는데 그는 39,090표로 44%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박서진과의 경쟁에서 약 12%의 차이를 보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셀럽의 격렬한 경쟁은 팬덤들 간의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음악 활동을 펼치며 트로트 음악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의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과 안정된 무대 퍼포먼스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많은 이들은 박서진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그의 향후 활동에 기대를 걸었다. 박서진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가수 박서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싶은 셀럽에서 1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건 특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운을 뗐다.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가슴 속 깊이 간직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며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서진은 내년에는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답별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며 팬 사랑을 드러냈다. 박서진은 출중한 노래 실력과 더불어 평소 남다른 팬 사랑꾼으로 유명하다. 온라인 소통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팬, 닷별들을 불러 모아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등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니 팬들은 크리스마스도 박서진과 함께 보내고 싶을 수밖에. 지난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가요계에 발을 들인 박서진은 이후 세월이 긴 장사 있나부터 아빠, 밀어밀어, 무시마라, 닷별가, 흥한자, 춘몽 등 앨범을 발매해 큰 사랑을 받았다. 박서진 하면 뒤따라오는 수식어는 단연 장구의 신. 그와 장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노래 부르며 장구를 치는 박서진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다. 노래 하나만 해도 벅찰 텐데 장구 염주까지 기가 막히게 하다니. 시원시원한 박서진의 노래, 실력과 트레이드마크인 웅장하고 심령내는 장구 퍼포먼스는 본인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올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박서진은 데뷔 10년 만에 진아야로 MBC 온 음악 예능 프로그램 트롯 챔피언에서 첫 1위와 함께 명예의 전당에 오르며 뛰어난 보컬 실력을 증명해냈다. 박서진은 노래 실력만큼이나 아름답고 훈훈한 마음씨를 자랑하기도. 지난 22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박서진의 자립 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가 전달한 후원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법적 보호시설을 떠나 독립을 앞둔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활비 및 주거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와 관련해 박서진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을 외롭게 보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고향 사천에 장학금 1,000만원과 이웃돕 기성금 1,000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했던가. 박서진의 팬덤 닷별 역시 월드비전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이들은 박서진의 27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성인 난치성 환자와 25세 이하 저소득층 조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3,000만원을 전달하기도. 박서진과 팬들은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깊은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다. 박서진은 팬들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열일 행보를 이어간다. 그는 트롯 챔피언을 비롯해 TV 조선음악 예능 미스트롯도에 출연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또 그는 오는 2024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24 쉐어링 앤 투게더 콘서트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콘서트 관계자는 박서진의 특별 출연으로 인해 쉐어링 앤 투게더 콘서트는 더욱 다채롭고 화려한 무대로 가득할 것이라며 기쁨을 나타냈다.
그의 특별 출연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박서진은 콘서트에서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놀라게 할 예정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실험과 독특한 무대 구성은 이번 콘서트를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음악은 어떠한 이야기를 담아낼지, 어떤 감동을 주목받을지에 대한 기대는 고조되고 있다.